기준님아, 올 수준으로 키도 잘 나오네. 내 기준님은 올해는 49이 들어와서 이시 기준님이 마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뜬구름만 같고, 응? 답답하다. 우울하대. 몸주대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식구들이 뿔뿔이 흐트러져 있어, 지금. 응? 보여요, 이게? 쾌가? 아들은 군대 가 있고, 내 이부처는 가치는 산다고는 해도, 금술이나 뭐나 보나 이 시대주가 마음도 그렇고, 아저씨가 성격이 괴팍해. 응? 너무 긴장해서 못 웃는데, 이 아저씨 성격이 괴팍하고, 올해 56이라 그랬죠, 아저씨가? 56 정미생 아니시냐? 대주님이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저씨는 그래도 재물은 벌었고, 성공은 한다는 소리는 들어와. 돈은 벌어. 많이 벌어, 못번 돈은 버는 돈 아니야. 근데 그 비율을 맞추고 살려니까 내 기주가 가슴 속에서 울기도 나고, 천불이 치미고, 화기도 난드신다. 맞지? 응? 아, 천부리침인데, 그래서 참았어. 그래도, 우리 기주님이 그래도 우리 이 시가 좀 시집 와가지고, 못할 맛, 맡할 맛, 진짜 고생 찬바람 맞아가고, 그래, 내조하면서 진짜 우리 대조 받으면서, 본인이 잠을, 낮을 밤을 삼고, 밤을 낮을 삼고, 못 자가면서 내몸 부셔가면서, 고생고생해서 뒷바라지에서 지가 여기까지 왔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어우, 할머니 화내신다, 또 갑자기. 어? 괘씸하다, 씨. 아, 신랑 얘기하는 거야. 괘씸해, 할머니 하는 말씀이. 우리 이 시기야 중 자손내비야. 너 때문에 이 집이 살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이 자손들이 이름도 나고 이 자리까지 왔고 좋은 집에 사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안 그랬었으면 진작에 니네 집이 뿔뿔이 흐트러지고 니네 식구들이 못 살았어. 이해가 돼? 어? 근데 올해까지는 이민년, 행우년에 참고 참았는데 내 기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단다 하는 말씀이 지금. 참을 수가 없다는 거는 목구멍까지 찼어, 지금. 화딱지도 찼고. 우리 대주가 거기다 또 속을 썩여야 돼, 지금 보니까. 응? 속을 썩인다는 건 뭐겠어? 인간 때문에 속 썩여야 되고, 사람 때문에 속 썩여야 되고, 내 지기주가 또 몰라야 되는데, 그것도 직성에서 눈치가 채이고 보여. 어? 저 인간 때문에 하는 짓이. 그러니, 아휴, 마음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 시가중으로다 이름이 바람나게 기다렸느냐, 광풍나게 기다렸느냐. 식구들은 애들은 컸다고는 해서, 자손으로는 등발, 아들은 그래도 직장으로는 등발, 군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말뚝받는다고 그러고, 직업 군인하는 거는 걔는 제일 잘하는 직업이야. 걔는 속을 안 썩여, 그러면은. 거기다 삼재야.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고, 취업도 안 되고, 또 얘는 똑똑해. 여태까지 키워서 엄마 아들 때문에 그래도 잘 먹고 얘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 아저씨 바라보고 살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도장 찍었지. 법원도 가까울 텐데 집이랑 지금 보니까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어? 근데 참고 참건 참았어. 아들은 괜찮다 쳐도 내 기주가 그리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 힘들다는 게 마음도 지쳐 있고 건강, 몸도 지쳐 있고 애들도 지쳐 있고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눈물만 줄줄줄 흘러야 되고 본인이 대주 때만 생각하면 짜증만 나고 화딱지만 나야 된대. 얼굴만 보고 있으면 천불이 치밀어. 근데 아저씨 여자 문제로 속안 썩였어요? 말로 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자기는 아니라는데 그치 눈치 아니랬지 당연히 남자들은 끝까지 아니라는데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증거를 들이묘고 해고 하면은 그때 가야지 아니 끝까지 아니래요. 법원까지 가야지 아니야. 근데 우리 기주님이 이게 그래 엎어놓고 덮어놓고 눌러놓고 모르고 찬건 모른 척하고 사는 것뿐인 거지. 들추면 내 들춰봤자 뭐 하겠어. 싸움만 하고 전쟁해야 되고 안 그랬으면 아까 지금도 화나는 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누구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지금도 아저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 그러니 의심하고 털면은 먼지 안 나온 사람 없겠지만 아저씨는 좀 심해. 우리 대주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집에는 잘 들어와, 근데? 근데 떨어져서 일을 해요. 어디서 일해, 아저씨는 또? 포항에서 어디, 뭐예요? 포스코에서 포스코에서 또 이래? 또 누, 자기 일해요. 응, 자기 일해. 또 감히 포스코 거기 직원들 보다 갑자기 깜짝 놀란다. 포스코 직원 자기 일하는데. 그래,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몰라, 엄마 얼굴 안 나오니까,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몰라. 엄마, 나 지금 성하고 엄마 나이만 들었어. 이제 19대 아무것도 몰라. 걱정하지 마. 노출이 될 수가 없어. 엄마네 보고, 느끼고, 한 대로 보이고, 점사 봐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저씨가, 거기서도 있지만, 외롭고 쓸쓸하니까, 당연히 겉돌 수밖에 없는 건 매한 가지고, 당연히 어쩔 수 없지. 근데, 엄마 말대로, 안 걸려야 되는 거고, 속을 안 썩여야 되는 건데, 마음도 그렇고, 올해 아저씨 수를 보면, 동지섣달, 음력이에요.
지금이 10월 달인데 동지섣달인 걸 음력 11월, 12월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 아저씨 수가 안 좋은 수예요. 안 좋다는 거는 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또 돈 나갈 일이거나 자기 몸 건강 나이가 이제 중반이잖아 50대 자기 건강 혼자 챙기는 거 또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는 들여다 보고 먹고는 잘 맛있는 거 먹고 살지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아저씨 또 좋은 것만 먹어 어? 자기 몸 알아서 챙기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아저씨가 직업에서도 좋지만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 중에서도 건강에 동지섣달 수가 안 좋다는 소리가 한번 있고 지금은 제일 급한 건 우리 기준님이야 원래는 우리 기준님이 지금 마음의 병도 들어왔고 여자로 나이로 치면은 일찍 왔다 조금 뭐가 갱년기가 일찍 왔어 40대 후반에 훅 하고 와버렸다 저는 안 느끼고 싶은데 몸이 더웠다 추웠다 장난 아닌데 왔어 그러면은 이미 갑자기 뜨겁고 욱 하는 순간 네, 빨개지고 땀나 정도로 한여 겨울에도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고 하면 근데 기준님이 지금 보면은 왔어 근데 이거를 식구 제일 중요한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 거고 가족이 알아줘야 되는 건데 애들이 어차피 뿔뿔이 지금 직장 먹고 살고 다 컸으니까 하지만은 내 기준님이 대주가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우리 대주는 돈 벌기 바쁘고 신경 쓸 일이 어딨어 말하면 맨날 내가 놀았니? 안 그래? 내가 놀았니야 그냥 18번이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러니 기준님이 또 싸우고 우리 기준님도 원래는 사주가 보통 사주가 아니야 세다는 것도 보겠어. 본인도 남자를 좀 누르고 살아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걸 못하면 병이나 생병이나. 근데 우리 기준님이 올해는 투자운도 없어. 투자운이라는 걸 뭐를 산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뭐를 주식을 한다거나 코인 한다거나 그랬으면은 아, 다행이야. 간이 적어서 다행이야. 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여 와이프들이 화딱지 나고 뭐 한다고 뭐가 신다 그래.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한다거나 뭐를 하면 손해를 보고 미친 짓을 해. 그리고 갱년기니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해야 되는데 다른 쪽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은 또 재산을 탕진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 지금 기준님은 지금 성주의 바람, 성주의 바람인 거는 집에 있으면서도 밖에 나가고 싶고 밖에 있으면서도 또 집에 있고 싶고 밤이 붕 떠 있어 지금. 그렇다고 밖에 나가 있으면 피곤만 하고 힘들고 막 힘들어 지금 다 지쳐있는 수고 이해가 돼요? 일단은 올해는 대주님 신랑은 이시대주가 동지섣달이 안 좋은 달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잔소리해 차 조심해 술 좀만 먹어 어디 나갈 때 조금 조심해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듣는 척하면서 남자들 다 들어 그리고 기주님은 당연히 갱년기 왔어 약 먹어야 되고 요즘은 좋아졌잖아. 의학도 좋아졌고. 또 기준님 팔자가 범띠야. 범은 높은 산에 호랑이 생각하면 돼. 편안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야 돼. 포식자 중에 강자야. 우리 기준님 마찬가지야. 사주 팔자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주말 부부나 떨어져 있어야 돼. 그게 팔자고 본인 사주에 있는 살이야. 그게 없으면은 남편을 일찍 잃어. 과부가 되거나.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 그래서 원래 기준님도 솔직히 애인이 따로 있어야 되는 팔자야. 그럼 애인이 따로 있다는 건 뭐겠어? 갱년기고 외롭고 친구 버. 그렇다고 육체적 사랑? 그거야 본인 애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 거기까지 터치 못하는 거니까. 그게 개인의 문제니까. 하지만 친구나 버 아니면 그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운동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뽀캐 나가야 돼. 인생은 길어. 근데 지금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우울하고 별로 다 눈물만 나고 슬프고 안 좋아 다. 원래 또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너가 지금 하도 그러다 보니까 눈꼬리가 이쁜 얼굴 관상이 눈꼬리가 처졌어. 자, 그러면 관상 상이야. 기준님은 올해 칼을 대는 운세야 거기다 치면은. 아 그래요? 쌍꺼풀 수술하셔. 아 진짜요? 제가 해야 돼. 아 쌍꺼풀 수술하소. 그러면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 본인이 안 하면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뭐 먹고 살 거야. 본인은 쌍꺼풀 수술하면은 눈이 맑아지고 윤 영혼이야. 그리고 올해는 우리 기준님의 얼굴이 이뻐져야 돼 선녀로. 그러면 우리 남편이 또 내 마누라가 이뻐지면은 또 마음이 바뀌어. 안정을 찾는 운세야. 우리 기준님은 올해 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운이야. 그럼 여자는 뭐야? 얼굴 성형을 하거나 몸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도 쇼핑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만의 취향이 다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운세야. 눈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다 보면 또 많이 나오지 견적은. 병원 가서 의사하고 상의하셔야지 그거야. 근데 관상으로 얘기해 준다면 눈도 해야 되고 코도 해야 돼. 코요?
코도 약간 올리면 코 대가 없잖아, 끝에가. 그래서 조금만 하면 우리 기준님은 다시 처녀로 돌아가. 그러면은 사람도 남자도 당연히 줄수지. 그러면 우리 대주가 걱정해야지, 반대로. 이해가 돼? 근데 얼굴에 칼 되는 운세, 올해는 그걸로 땜을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뻐지면 돼요. 그리고 올해가 그러고 나면은 나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나를 사랑하는 운세야. 그러다 보면 극복도 되고, 기준님이 어차피 애들이 한번 다 장성도 했고, 또 애야 직업으로 안정을 찾는 수, 막내는 아들이고, 큰애는 이제, 큰애도 걔는 가만히 있어도 일복을 타고났어. 소띠자, 소띠라 그랬잖아. 네네. 응, 딸. 걔는 어딜 가도 귀염을 받고 어딜 가도 일을 잘해. 그리고 일이 많아. 소띠들이 일복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집은 내 식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마만 힘들고 엄마만 지쳐있는 운세고 다치고 아파. 아저씨야 뭐 잘 먹고 있고, 올해는 동지섣다 차 조심하라 그랬고, 아들이야 군대에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다 말뚝을 받고 거기서 뭐 군인 직업군인 한다면야 삼재가 있는데 더더욱이나 좋고. 삼재는 자연재해라 그래서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삼재야 올해. 아들이 용띠. 올해는 이제 아직은 2022년 업삼재, 시작이 되는 삼재. 그래서 사고 없어야 되고, 우리 아들은 지금이 음력 90월이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좀 그 군내 있지만, 하지만은 구설수, 거기서 친구들이나 거기 같이 한마디로 뭐라면 동기들이나 싸우거나 입 다치거나 하거나, 그리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휴가 나왔을 때 술 많이 먹거나 뭐 사고 그런 같은 거. 왜냐면은 삼재가 끼는 거는 관제수라 그래서 관공서예요. 경찰서, 네. 법원, 병원, 그런 일이 꼭 생기는 일이 만들어져. 잘못 안 해도 그 옆에만 있어도 그렇게 생기는 거야. 아들이 그런 운세야.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반척이는 딸은 올해 운세가 바뀌는 27이란다. 조금 있으면 딸이 이제 36이라 그랬죠? 26. 네. 그럼 27이 맞구나. 네. 그럼 내년에 문서, 초년 성주라 그래서 초년에 운이 한번 들어와요, 따님은. 그래서 우리 딸은 내년에 뭐 청약을 하거나, 원래 수년 천 집을 사는 운이야. 아니면은 남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 생기거나, 원래는 결혼을 하거나,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생기거나, 정직원이 되거나, 그런 대운이 내년에 딸 앞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이, 기운은 자식은 걱정이 없어. 문제는 엄마야. 우리 기준님. 본인이 지금 아픈 상태야. 근데 가족이 몰라, 그거를. 그래서 갱년기 극복. 일단은 얼굴에 칼 되는 수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뭐를 해볼까. 네. 그 대신 중요한 건 이쁘게 나올까. 아유, 내 기주야. 이쁘다. 걱정하지 마라. 쌍꺼풀 수술도 되고, 코도 하고, 얼굴이 이쁜 모양, 미인의 얼굴로 바뀐다. 그리고 내 기주가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잖아. 골프 치러 다녀서 탄 거요? 아니면 원래 좀 까무잡잡하셔? 어차피 피부도 관리 좀 하고 그냥 뽀얗게 하면 돼. 관리해. 그리고 나를 위해 선녀가 있어, 기준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운세야. 그리고 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 이해가 되셔? 그리고 종교 가져야 되는 팔자예요. 신앙,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나한테 믿고 싶은 거, 땡기는 거. 근데 내가 지금 길잡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촛불 인등 밝히고 잘 빌고 살면은 기준님도 잘 되는 팔자고. 그리고 이 집이 가정이 화목하면 내 식구 편안하고 건강하고, 지금은 뿔뿔이 흐트러져 있지만은 애들 조금 있으면, 취업하고 있으면 장가 갈 때야. 응? 장가 간다는 건 좋은 사람들, 좋은 귀인들, 나하고 가족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좋은 가족 들어오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 업사위, 복사위 들어오고, 엄며느리, 북며느리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이 집이 자손창성, 부귀영화. 그래서 이런 절도 믿고 교회도 믿고 이런 데서 공들이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씨 가중도 그렇고, 엄마 내가 이씨네가 양반 가족이잖아. 근데 이 집이 이제 자손 사위가 뭐 누가 들어올지, 박씨가 올지 김씨가 올지 똑같아. 며느리가 또 이씨가 올지 김씨가 올지, 이 집이 어찌 됐든 조상에서 좋은 며느리, 또 애들이 올바른 게 잘 커야 되니까 항상 걱정이야. 그러고 사는 거고. 근데 올해는 내 기준님이 이달만 지나고 나고 올해부터 그래도 운이 들어와 있어서, 본인한테 올해 칼을 대는 수니까 나를 올해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두 달 음력으로 지금 9, 10, 11, 12 네 달 남았어요 아직. 음력으로는, 양력으로는 10월, 11월, 12월 세 달 남았고, 한 달 뒤쳐서 가니까. 올해 이거 내년에 하면 안 되고 올해 해야 돼. 할 거면 올해 해야죠. 찬바람 불 때. 여름에 해도 하지 말고. 그리고 눈은 빨리 해야 돼, 기준님이. 그래요? 지금 무쌍이잖아 거의. 거기다가 쌍꺼풀을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진짜 얼굴이 쌍꺼풀하면 눈이 밝아질 텐데 왜 안 했어? 진작에 하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나. 겁이 나. 잘못될까 봐. 100명 중에 한 명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해요. 이런 데서도 네. 성형할까요? 아니면 네. 몸에 칼을 대면 네. 저러고 마찬가지. 관상학적으로 이게 크게 변동이 없으면 이뻐지는 거고 그리고 맞아 잘해서 나한테 맞을 때가 있어. 네. 그리고 올해는 쌍꺼풀 하거나 얼굴 중에서도 눈을 건드리는 운세가 돼 있어 본인한테. 아. 그러니까 수술하거나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마음을 고치래요. 얼굴 고치 생각하지 마. 마음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다 고치면 되지. 뭘 못 고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뻐지는 거지. 감사합니다.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저씨가 바람 아닌 바람은 있어. 응? 그래서 그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하고. 누구 본인을? 구속으로 하는구나.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그렇죠. 본인은 할 거 다 해. 내가 모임하는 모임 멤버들을 와서 봐라. 뭐 차 사준다, 뭐 커피 사준다, 뭐 이런다고 식사 사준다고. 야.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 모임 못 나가. 아저씨 개빡해. 정확히 좀 뒷담화. 이제 비포하면 아저씨 개빡한 성격이고 한 번씩 꽂히면 갑자기 불이 나게면 한 번씩 차서 올 걸. 엄청나요. 그치? 아저씨 약간 저기 남자가 여자로 의처증인가? 그치, 의처증 게 있어. 그래서 본인이 그때 한동안 힘들었던 것도 몇 번 있었어. 그래서 마음의 병도 지금도 있어 없진 않아. 어?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발동을 해. 네, 맞아요. 근데 꼭 안 맞추면 발동을 해. 그게 또 겨울이야, 항상 시작되면 또. 동지섣달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서 아저씨 동지섣달 차 조심해야 되고 음력 11월, 12월. 사고수 있어, 아저씨가 올해. 차 사고수. 그리고 이 집 이시네 쪽이 이 집이 산바람, 들바람, 이장바람이 들어와요. 이장바람. 묘바람 이장한 거 없어요? 아저씨네 쪽에? 들어본 것도 없고 본인네 쪽에? 이 집이 이제 보면은 이장바람이라는 거는 3년 안에 사람 누가 죽거나 묘를 만져서 탈이 나거나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 왜 그런 귀신바람 조상이 한마디로 아주 본인을 의심을 하거나 막 자꾸만 안 하던 짓을 하거나 미친 짓을 하잖아 표현하면은 남들 정지 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게 아저씨들이 타라면 귀신의 바람이라 그래서 아저씨가 그런 걸 좀 타. 저 사람도. 자기 화났을 때는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가라앉는다고 놔두래요. 냅둬야 돼 그냥 저런 사람들은. 비유를 맞추길 바라요. 근데 힘들어. 네. 본인이 그나마 진짜 애들 참고 보고 참은 거지. 본인도 원래 그렇게 맞춘 성격은 아니야. 우리 기준님 성격도. 근데 본인도 진짜 애들 때문에 참고. 저희 아빠가 젊어갈 때 고집이 세다고 그랬거든요. 제 고집은 발톱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삐지면은 되게 오래가 몇 달가 그냥 전화를 하여튼 이상해 개빡해 그러니까 표현을 개빡하다는 사람 표현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준님이 이혼 안 하고 사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혼도 생각해봤어 해야죠 안 하겠어 그리고 지금은 좀 위험한 단계야 원래 본인이 빨간 불이야.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표현을 하면 빨간 분이라는 건 뭐겠어. 어느 순간 또 터지면은 이 집이 애들이고 뭐고 본인이 보따리 잡고 나가버린다 소나 본인 그것도 기준님이 많이 지쳐 있는 수고 이 집이 성주라 그래서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 되면 성주가 바람이 나가는데 바람이 나 성주가. 근데 남자들이 꼭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가 바람 피면은 내 마누라 안 그러는데 내 마누라 의심하잖아. 아저씨 전형적인 행동이야 그게.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바람을 핀 남자들은 내 마누라한테 하는 짓이 똑같이 한 거야.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근데 범마는 바람 필 성격도 못 돼. 귀찮고 아저씨가 이러는데 무슨 바람이야 바람은. 어? 엄두도 못 내고 흠 잡혔다간 본인이 무슨 사단 날 일 있어. 그래서 겁도 나고 시작하지를 않아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질 않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엄마가 더 이뻐지면 아저씨가 더 집착할 수도 있어. 그거는. 옛날에 내가 하고 싶다 했더니 하긴 하되 잘못되면은 하다못해 부부 모임에도 어디든 같이 갈 생각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요즘 잘못될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소리도 더 못했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올해는 엄마 이 집이 좀 떡 좀 쪄먹고 살아야 돼. 가을이잖아. 찬바람 불잖아. 아저씨 이 시내 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시니까 아저씨 사업도 좀 잘 되고 나한테 집착 좀 떨지 말게.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의 양띠는 살이라는 게 다 있어 누구나. 천역살이야. 역마살. 역마살. 양띠가 역마가 있어. 아저씨 팔자가. 그래서 먼 곳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걸로 땜하고 사는 거고 멀리 떨어져 사는 거고. 그 대신 본인을 좀 덜 의심해야 되고 좀 편하게 좀 해줘야 되고 또 내 마누라가 지금 이 정도로 아프면 좀 알아줘야 돼. 편하게 해줘야 되고 더.
좀 정신 좀 돌아와야 돼. 우리만으로 최고해야지. 저 늙어서 어떻게 구박받으려고 그래, 기준님한테. 그러다 보면 본인 애들은 지금도 애들 다 키워놨지만 안 산다는 소리가 항상 나와. 못 산다는 소리 나오고 이혼의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원래 이렇게 피부가 까만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좀? 안 좋은 거보다는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만 피부를 선호하지 않고 또 운동하신 분 틀리겠지만은 또 이제 팔자나 근데 운명에서 좀 굴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운동하고 일부러 태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준님은 그렇게 좀 관상적으로 모든 걸 보면은 광대도 많이 났잖아요. 광대도 쳐야 되죠. 이마도 없어요. 이마도 넣어야죠. 눈도 해야죠. 코도 해야죠. 돈덩어리네요. 뭘 돈덩어리요. 그래봤자 얼마나 들어간다고. 한 돈천만 원 들어가지 뭐. 근데 뭐 나한테 1000만 원 투자해서 내가 이뻐지고 내가 젊어지고 자기 만족인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한 10년은 젊어져 보이겠구만 뭐. 근데 그럼 아저씨가 또 걱정을 하지. 포항에서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해야지. 내 마누라 걱정돼가지고 김태희가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맨날 왔다 갔다 해야지. 안 그래? 응? 일단은 네. 기준님 우리 마음 잘 잡으시고 네. 응? 올해는 아저씨 사고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애는 군대로 말뚝 박는 게 맞고 작은 딸, 큰 딸은 걱정할 게 없어. 응. 네. 알겠습니다.